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추경, 추가 경정예산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청합니다. 국회 시정연설의 최근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요즘에 유독 나라 일을 한 사람들의 주장이나 말에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낙연 총리는 거짓말을 안 하실 분처럼 보였는데 모르고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알고 했으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질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 9.8%가 늘어난 역대 최고 예산이 2019년도 본 예산입니다. 469조 6천억입니다. 8.5% 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대인데 나라가 이렇게 끌어서 돈을 많이 쓰겠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6조 7천억짜리의 규모의 추경안을 내민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벚꽃 예산이니까 본 예산 짜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내밀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안의 실상은 무언가? 총규모는 6조 7천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조 6천억 추가 경정 예산의 53.7%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면서 끌어다가 지금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 경기 부양 효과가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기 위해서 빚을 3조 6천억 정도 지겠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사고로서 할수 없는 일이죠. 정상은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경,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추가 경정 예산 안에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정말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응 명목으로 2조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의 32.8%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의심스럽고 추경을 편성해야 될별 항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 예산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2조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핀다. 지금은 또 봄하고 여름이 돼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돈을 더 타기 위해서 항목을 만든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또더 놀랍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880억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입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도입니다. 2018년 때도 추가 경정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혜 대상을 4.5배 늘렸습니다. 2만 명에서 9만 명을 늘렸죠. 나라 돈을 받는 사람들을 9만 명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2019년도에는 9.8만 명에서 13만 명을 늘리겠다 이야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고용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 성격의 이전 지출 제도인 거죠.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청년 한명 고용하면은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13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는 뭐냐?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38,300개 기업이 청년 18만 1,659명을 고용했습니다. 5월 초에 9만 8천 명 고용으로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된 겁니다. 그래서 2,880억은 추가 경정 예산을 대가지고 3만 2천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라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에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진짜 일자리가 아닌 거죠. 왜 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지원해야 되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넣고 경제를 살리는데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을 한 3만 2천 명더 고용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자화자찬한 제도는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닐 테니까. 세 번째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는 인공 강우 실험을 위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8억이 들어 있습니다. 15번 예정된 인공 강우 실험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본 예산에 책정했는데 2번 실시하고 13번 더 실시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을 가지고 10번 더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 각 부처에서 급조된 그런 예산 수요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게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추가 경정 예산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니 그렇게 믿죠. 이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돈을 더 받아놓고 보자. 그것도 빚을 져가면서 50% 넘는 국채를 발행해가 돈을 더 받아놓고 시간 보면 쓰자. 그렇게 나라 돈을 낭비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왜 문제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쓰고 보자라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추경들이 편성되는데 국민들한테 그냥 예산만 투입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모두가 다한 목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권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번 나라 살림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추경 6조 7천억 가운데 53.7%에 해당하는 3조 6천억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져서 지금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국채는 이런 데 쓰라고 국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국채는 국가의 재정 수지상의 세입 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 꼭 필요할 때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빚을 질 때만.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국가 채무 660조 2천억 정도의 95%가 중앙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 채무가 아주 속도가 빠르게 그리고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중앙정부 채무는 297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면 10년 만에 627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10년 만에 2.1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가는 그 해까지가 연평균 7%로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가 2%대 성장을 할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서 매년 빚이, 나라 빚이 7%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채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것이 국가 채무입니다. 2008년도에 309조 원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8%입니다. 2017년도에 660조 2천으로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38.2%입니다. 10년 만에 28%에서 38.2%로 국내 총생산 차지한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10년 만에 2.14배가 늘어난 겁니다. 국가 채무가. 그리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도 매년 7.2% 성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빚을 이렇게 늘려가면은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고 성장률도 계속 이제 2%대에서 1% 떨어지는 건 누가 갚을 거냐야. 네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갈 때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갈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건 제가 가장한 게 아니고 국회 관련된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재정이라는 아주 잘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국가 채무가 685조 2천억으로 시작합니다. 2022년도에 897조 1천억으로 끝납니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국민들한테 211조 9천억 정도를 남겨놓고 떠나는 겁니다. 211조 9천억 정도. 국내 총생산 대비 2018년에 38.2%에서 2022년도에 41.9%까지 증가되는 겁니다. 연평균 7% 정도로 증가한 겁니다. 국가 채무가. 저는 이게 과소 추정됐다고 봅니다. 지금 돈 쓰는 폼을 보면은 훨씬 더 211조 9천억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그 다음에 엄하게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그래도 채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팔아서 갚을 수가 있는데 그냥 세금을 올려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적자성 채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적자성 채무가 397조 1천억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579조 2천억입니다. 그 사이에 적자성 채무가 183조를 그냥 세금을 거둬서 갚아야 될 돈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183조를 국민한테 남기고 나가는 겁니다. GDP 대비 56.9%에서 64.6%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9.9%입니다. 매년 세금을 가지고 다음에 누군가 세금을 지불해가지고 갚아야 될 그런 적자성 채무가 매년 10% 가깝게 늘어납니다. 집권하고 있는 5년 내내. 특히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었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올려서 정세를 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6조 7천억 가운데 50% 넘는 액수가 국채를 발행해서 동원하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뭡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늘려가지고 빚을 지고 끌어와가지고 돈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이면 찬성하겠냐야.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어떻게 하냐야. 문재인 정부가 나갈 때 빚이 200조 원 정도를 남기고 나갈 건데 그 200조 원 가운데서도 금융성 채무가 아니고 그냥 적자성 채무,
다음에 누군가가 세금을 부담해야 될 것이 최소 183조라고 나와 있다야. 그 빚을 매년 9.9%까지 늘려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 살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한국은 참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빚을 늘리면 어떻게 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